자, 테스트 포인트 좀 설명 좀 해줄게요. 이런 개념이 좀 어려운가 봐요. 자, 예를 들어 뭘 할까요? 자, GPIO 59번이 있다고 합시다. 핀 번호가 110번이고, 요게 요런 기호가 달려 있어요. 요런 거를 자, 회로마다 다르긴 하는데, 보통 테스트 포인트라고 불러요. 아마 이 회로는 폐지를 쓴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라이브러리가 아마 요런 거일 텐데. 여기 지금 핀 번호가 없어가지고, 없다 보니, 없고 이게 지금 흑백으로 된 PDF라가지고, 구별이 더안 돼요. 자, 안 되지만, 요게 자체가 하나의 부품입니다. 부품. 이게 회로도에, 이게 하나, 한 개의 부품이에요. 요거는 레퍼런스 넘버죠. 이거 레퍼런스 번호. 자, 요약 정리하면 얘는 한 개의 심볼이고 여기에 G59 얘는 레퍼런스 네임. 이고 보이진 않지만 요건 핀이에요. 핀. 물론 핀 번호가 보이진 않습니다. 이 툴에서 가린 건지 원래 안 보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건 핀이에요. 그래서 엄연히 한 개의 부품입니다. 부품. 이 부품이 PCB로 갔을 때 SMD가 될지 DB 될지, 그러면 드릴이 얼마일지, 패드가 얼마일지는 몰라요, 여기서는. 어떤 형태일지 몰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하튼 하나의 부품이다. 그리고, 이거는 ORCAD로 된 회로인데, ORCAD는 좀더 보기 낫죠. 여기서, 요거는, value. 요거는, 레퍼런스 얘는 핀 번호 여기에 붉은 선 요거는 핀이에요 핀핀 핀이니까 핀 번호가 1번인 거죠 지금 그리고 마지막에 얘는 심볼 기호 그래서 얘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얘는 TMS320F28069M인데, 이거에 45번 핀에 지금 테스트 포인트가 한개 연결된 상태. 근데 잘 보면, 여기에 잘 보면 넷 네임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독 연결된 거야. 단독 연결. 다른 곳에 연결된 게 아니다. 자, 표현법들이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얘네들의 목적이 뭐냐? 목적. 첫 번째는 심볼을 잘못 그린 경우. 잘못 그리거나 뭔가 신호를 추가해야 되거나 뭔가 이런 비상 상황을 대비하고자 뭐 1번이랑 비슷한 건데 이거는 이제 추가 확장 뭐 이런 용도로 여러 가지를 쓰는 거예요. 생각보다 자주 쓰입니다. 이런 경우가. 하고 이런 거 말고 이제
이런 이유 말고 이제 오해를 하는 부분이 테스트 포인트가 연결되었으니 이 핀은 어떤 의미가 있다. 아웃풋이다. 약간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이것을 아웃풋으로 할지, 인풋으로 할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 TI 기준이면 TI의 CCS 코드에서 결정되는 거야. 결정되는 거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런 거 보고 얘가 뭐 출력이니 입력이니 뭐 억측을 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연결만 해놓고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만 해놓고, 연결만 하고, 실제로 사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비상용이니까. 그래서 TP가 아까 많이 연결된 회로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연결했냐? 라고 하면은 이게 회로도 그리시는 분이 되게 조심성이 많아서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회로도 그리는 분의 디자인 철학이 반영되기 때문에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대부분 이게 전자회로는 PCB 한번 뜨면 비용이나 자재 같은 그런 부대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첫 번째 보드에서 어지간한 문제를 다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만약의 사태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항상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이렇게 TP를 만드는 거예요. 약으로 TP.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따라서 비상용이기 때문에 얘를 쓰고 안 쓰고 결정하는 것조차도 기능이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프로그램 짜는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출력으로 연결해야 되는 상황이면 출력에 연결하면 되고, 입력으로 써야 되면은 입력에 연결하면 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막 고민 안 해도 됩니다. 흔히들 이제 오해하는 거죠. 뭔가 연결되어 있으면 반드시 써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는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연결되어 있어도 내가 GPIO 셋업 같은 거를 별도로 안 한다면 그냥 연결이 안된 것과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그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학업에 도움 되셨으면 하네요.